안녕하세요. 네덜란드 국가 자격증인인 DFA 강의실을 또 운영하고 있고 대구 라이센스 스쿨의 박훈남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작품 중에 하나인 비대칭형 어시메트로 된 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포멀 리니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선과 형을 살리는 꽃꽂이예요. 그래서 작품을 소재를 보시면 여기 볼까요? 몬스테라가 있고요. 팔손잎이 있고요. 극락조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프로네피스, 안시리움, 거베라, 호연난리, 장미, 그린소구, 탑사철, 다래넝쿨. 여기 특징이 보이시나요? 모든 꽃들이 형과 선이 뚜렷한 소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특징을 잘 살려서 꼽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얼굴이 강하고 좋은 극락 조화 꽃을 갖다가 중간에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가 조금 높으니까 이 소재도 조금 높아주면서 시원한 것이 더 좋겠죠. 중심에다가 한 개를 꼽았어요. 그래서 한 개만 꼽으면 하니까 또 하나를 새가 있는 이렇게 나를 앉아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두 마리의 새가 중심에 앉아있는 것 같죠. 자, 중심에서 잡았다면은 이거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서도 한군 비율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8이라고 본다면 5가 되는, 3이 되는 소재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이었어요. 그러면 5 되는 소재를 좀 강한 걸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소재를 안시리움인데요. 한 개만 넣는 것보다가 그루핑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넣죠. 큰거 밑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안시리움이 섀도우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림자 기법이라고 해서 이 소재들을 더 돋보이 들어가고 깊이감을 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8대 5대 3인데, 3 쪽에는 옆란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요거도 섀도우 기법으로. 두 개. 자, 그림자 기법. 그래서 눈에 아이섀도우 하죠.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 하듯이 꽃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섀도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8대 5대 3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다래넝쿨이 정말 아름답죠? 곡선이면서도 아름다운 소재예요. 자, 이 곡선의 선의 특징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뒤쪽으로서.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는 다르게 또 8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요거를 낫잎을 5라고 생각하시고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의 특징은 공간을 많이 줘야 되고요. 여백을 줘서 또렷한 선과 형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재의 특징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소재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몬스트라잎도 정말 인기가 좋죠. 아름다운데 이것을 모서리에 꽂겠습니다. 그림만 해도 너무 벌써 형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자, 그림 종류만 해도 이게 저는 8대 5대 3으로 비율로 넣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포인트가 있는데 거베라로 얼굴이 크고 했기 때문에 거베라랍니다. 자, 하나. 자, 두 개. 자, 하나는 앞으로 두 개 하고 그 가까이에서 뒤에서도 두 개 더 하나 더 넣으면요. 보시면 포인트에 거베라가 이렇게 세 개가 키 차이 나도록 그룹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선이 보이시고요. 소재가 그룹핑으로 들어갔는 거, 양이 적게 들어갔는 거, 또 소재가 특징이 다 있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허전한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을 또 메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이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팔손잎도 폼이 아주 좋기 때문에 팔손잎을 요 뒤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핑으로 해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인이지만 여기 네프로 네피스도 그 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모서리 부분에다가 자, 이거는 사방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한 면으로 볼 수 있는 어시메트리로 된 포물 리니아도 있겠지만 사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는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과 중심에서 오른쪽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베이스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선에 대해서 공간과 의미도 있지만 밑에 부분에는 굉장히 장식적으로 합니다. 하나의 그림만 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섞고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소재를 이번에는 많이 넣지는 않아요. 소국으로 그린도 넣고요. 소국을 넣는데 그린 넣을 때도 그룹으로 넣도록 합니다. 자, 한 부분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보려면 몇 부분을 그룹으로 또 채워줘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저는 앞에 부분에 저 세 부분인데 두 부분만 먼저 이렇게 그린 속으로 꽂아줬습니다. 자, 뒤에 부분도 그린 속으로 그룹핑해서 처리를 조금만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는 가림을 해주는데요. 가림은 층이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층이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소재를 다양하게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한 것을 보면 색상 조화를 느끼시겠나요? 여기서도 레드와 그린이 있는 보색 조화이죠. 그래서 그린도 다양하게 많이 쓴다면 보색 조화인 의미를 해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고 그린 종류만 종류를 다르게 해서 제가 쓰도록 합니다. 자, 밑에 베이스가 너무 크다면 이 선과 공간의 특징을 주는 것에서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좋은 특징을 감소를 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짧게 여기서도 폼은 가려주지만 폼을 가려주는 대신에 또 뭐 해야 되나? 장식적으로 폼을 가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종류는 다양하게 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종류를 그린을 탑사철과 소국으로만 가려줬고요. 예. 그 다음에 앞부분으로도 흐르도록 하려면 다른 것도 하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까지 흐르는 거는 저는 하진 않고요.
앞부분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그것만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 하나 중에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를 그루핑으로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수평으로 들어가는 장미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네요. 자, 포멀린이었고요. 성가형을 강조한 거리고요. 1포인트, 예, 비대칭이고요. 자, 느껴지시나요? 좀 평소에 다른 꽃꽂이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공간에 놓으면 굉장히 동양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서양적인 나는 어떤 복합적인 이미지가 날 겁니다. 잘 보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에 다른 형으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